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친정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다시 박현주 씨 병원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병실엔 친정 어머니인 김영숙 씨 대신 간병인이 있었습니다. 친정 엄마 어디 계세요? 저도 잘 몰라요. 엄마 보고 싶어요. 아니, 여기 친정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오셨고 저기 동생 부부만 자주 들리거든요. 언제부터 간병하셨어요? 5월 20일부터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. 5월 17일 촬영된 경찰의 영상을 보면 분명 친정 어머니인 김영숙 씨가 있습니다. 계속 딸의 곁을 지키던 김 씨가 박현주 씨의 자백이 있은 후 병원에서 사라진 겁니다. 행방이 묘연해진 친정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박현주 씨 동생 현진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동생 박현진 씨는 우리를 상당히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.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니분이 자백하신 게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. 전 그냥 우리 조카 유리 잘 키우고 돌고 오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이미 일어난 일이고. 그럼 혹시 그 어머니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? 연락이 안 되던데. 엄마 저랑 연락 잘 안 하세요. 언니 일 겪고 충격 때문에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 추스르신다 그래서. 그래도 그 범인을 잡으려면 어머니께서 나타나셔야 되는데. 그럼 직접 찾아보시던지요. 앞으로 저한테 언니 일로 연락하고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. 집에 우리 유리 혼자 있어서 먼저 갈게요. 가정폭력으로 한순간 살인범이 된 언니도,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엄마에 대해서도 동생 현진 씨는 그저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. 친정 어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우리는 그녀가 일했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몇 분이세요? 아, 예, 저희 채널 A에서 나왔는데요. 김영수 씨 계시죠? 지난번에 그 따님 사고 이후로 저희 가게 출근 안 했어요. 혹시 연락은 안 되세요? 저희가 꼭 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아니, 저도 걱정돼서 전화를 한두 번 계속 해봤는데 계속 꺼져 있다고 나왔다고요. 딸의 사고 후 15년 가까이 일했던 식당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김영숙 씨. 그녀는 대체 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?